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매매 시그널 잡아드리겠습니다.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을 맡은 이혜윤이고요. 자, 간밤 미국 3대 증시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에 따라서 좀 울고 웃는 흐름들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자 시장이 낙폭을 보이면서 하락을 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다라는 이야기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다시 탄력을 받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간밤 미 증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미 증시가 좀 빠졌던 영향까지도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3대 지수가 불러온 훈풍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깃들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0.55%, 1.51%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던 하루였는데요. 자, 오늘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만나보고 계십니다. 역시 양시장 모두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1%, 지금 0.99% 상승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475.99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0.74%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778.50포인트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일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종목은 바로 MDS 테크입니다.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자, 지금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그런 테마가 바로 챗GPT 관련주들입니다. 역시 MDS 테크 역시 관련주고요. 지금 현재 뭐 챗GPT뿐만이 아니라 뭐 네이버에서도 그리고 구글에서도 바드라는 새로운 챗GPT 관련 AI 챗봇 관련한 이슈가 나오면서 MDS 테크가 그 과정에서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좀 연관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종목인데 자, 오늘은 5.9% 상승하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25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엔젤입니다. 역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종목인데 자, 지금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 시장의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서 앞서서 뭐 바드라는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역시 관련해서 탄력을 받으면서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던 유엔젤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상한가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29.93% 상승한 7,770원에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지금 뭐 IPO 관련해서 좀 차갑다, 시장이 차갑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의 상승 탄력은 굉장히 강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애니메이션 관련 콘텐츠 관련주로서 어제 상장을 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자, 오늘도 역시 상한가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뭐 디즈니라던가 넷플릭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65,900원에 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볼 종목입니다. 이번에는요, 린드먼 아시아 살펴볼 텐데요. 전일 역시 상한가로 장을 닫았던 종목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7.72%에서 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고 6,000원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린드먼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투자 중인 페르소나 AI와 관련해서 역시 AI 관련주로서 투자를 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면서 전일 좀 상승 탄력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요. 전일장에서는 19.1%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 낮게 출발해서 11,190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바이오시밀러의 미국과 유럽, 뭐 글로벌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임상 관련한 소식도 들려오면서 오늘 어제 좀 상승탄력을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오브젠입니다. 상당히 최근에 역시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자, 전일도 굉장히 상승 탄력 크게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출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76,50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브젠은 지난달 30일에 시장에 좀 입상을 한 뒤에 역시 신규 상장주로서 소위 말하는 따상까지 달성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계속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이노뎁입니다. 자, 이노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초부터 구글과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AI 경쟁이 과열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노뎁 같은 경우는 MS가 개발한 혼합현실 기반 웨어러블 기기죠. 자, 홀로렌즈에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MS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5.88% 상승하면서 18,90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코리아 서킷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킷 우선주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가에 안착을 하기도 했는데 코리아 서킷은 지금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좀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상승 출발 역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4% 높게 출발해서 16,450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는요. KCT 보시죠. 자, KCT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막권을 연내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일 15%가량 상승하는 탄력을 받아줬는데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9% 상승 출발을 하면서 4,620원에 오늘장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는 삼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 전일 시장에서 강세 테마로서 좀 자리를 잡았던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200%를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알루미늄 관련주들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0.11% 상승한 43,850원에 오늘장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진 시스템 살펴보죠. 자, 진 시스템은 오늘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네요. 1.01% 하락하면서 8,78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자, 인도에서 감염병 진단과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를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어제는 상승 탄력을 받아줬지만 오늘은 하락하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뷰노 보시죠. 뷰노는 전일 6%가량의 상승폭을 기록을 했던 종목인데 뷰노 역시 AI 학회에서 딥러닝 관련해서 기술력을, 공신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전일장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강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39%로 상승 출발하면서 1,270원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RS 오토메이션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 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 시행한 월드클래스 300 과제를 마치고요. 최종 개발 완료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9% 상승하면서 14,900원에 오늘장 심찬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으로는요. 전일 시간 외에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종목 바로 메디콕스인데요. 메디콕스 오늘 전일 시장 시간 외에서 주목을 받았던 만큼 오늘 좀 강한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6.73% 상승하면서 2,330원에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보존 제약도 보시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1,475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측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장 힘차게 출발하는 모습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시 10초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밤 미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해준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도 훈풍이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일단은 예상 체결 지수를 봤을 때는 우리 시장 좋은 분위기로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거기다가 원달러 환율도 조금 낮게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 양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코스피는 0.72%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0.6%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황과 또 코스닥 시황 빠르게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도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을 한 상황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기아를 제외하고는 지금 10위권 내에서 모두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나 네이버가 강하네요. 지금 코스피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뭐 미국 그 증시와 좀 비슷하게 좀 연동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파월 의장 발언을 수호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 하지만은 좀 시장이 어떤 강하게 뭐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부분은 약간의 뭐 2,500선 이상은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하는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개별 기업들의 뭐 이슈에 의해서 뭐 지수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강하게 돌고는 부분은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이제 코스피 시가총 상위 종목들을 본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13%, LG에너지솔루션 0.18%, SK하이닉스 0.88%,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2% 상승세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이제 네이버가 오늘 지금 2.73%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승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오랜만에 지금 네이버가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뭐 3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내놓고 뭐 중요한 부분이 그 AI, 뭐 클라우드 이런 신사업 부분에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그 전에 어떤 그 메타버스나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그 훈풍이 불었을 때의 그런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좀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뭐 이 네이버나 어떤 AI 기반에 대한 중장기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긍정적인 시간에 시간의 뭐 좀 그 가치를 좀 중장적 봐야겠지만은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신사업에 의한 실적이 잡히는 부분이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어떤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약간 뭐 광고 수익에 대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시장에서 우려가 됐지만 이런 부분을 어떤 그 이런 신사업 쪽에서 만회하는 부분이 과연 언제가 될지 이 부분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현대차가 0.18%, 카카오도 지금 1.47%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어제도 뭐 SM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떠나서 어떤 지금 현재 이 카카오에 대한 어떤 자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부분은 이슈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이슈에 의한 매수보다도 기업 가치를 보면서 매수하는 결정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1위부터 이 30위까지를 봤을 때도 상승폭이 제일 큰 거는 바로 이제 카카오뱅크죠. 4.01%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실적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3,531억, 작년 대비도 37%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발표를 하면서 오늘 역시 뭐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1위부터 50위까지 기업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카카오페이도 역시 3.46%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상승폭이 그나마 좀 나온 게 지금 LG이노텍이 지금 1.44%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최근에 LG이노텍도 뿐만 아니라 LG그룹주들의 좀 상승세가 좀 좋아지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LG그룹주에 대한 좀 관심은 계속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상반기 때는 좀 낮춰서 좀 찾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주가에 좀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어떤 광학 솔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어떤 그 산업의 어떤 전환이 당장 이루어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물론 이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 중장기적인 외형 성장으로 보면서 LG이노텍을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코스피 개장 시황 빠르게 좀 짚어봤는데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0.66% 상승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면 지금 펄어비스가 2.36%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우선 뭐 펄어비스 뭐 게임주들에 대한 뭐 관심이 조금씩 나와주는 상황이고 뭐 그 전에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이죠 뭐 신규 지역에 좀 오픈하는 만면서 이 펄어비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뭐 펄어비스도 그렇고 지금 NC소프트에 대한 NC소프트 또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좀 가져가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코스닥 본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뱀이 0.74% 그리고 LNF가 0.45%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역시 뭐 2차 전지주들이 뭐 차익에 대한 모두 에코프로 그룹주도 좋았죠. 뭐 차익에 대한 부분이 오늘 안 나오는 걸 봤을 때도 이 에코프로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게 SM이 좀 6.44% 상승세를 보여줬죠. 어쩌면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좀 나왔던 상황이고 뭐 카카오의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이 뭐 얘기가 나와주고 있긴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절차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분 이슈는 항상 이제 SM의 주가를 상승을 제한하는 부분을 갔었는데 그 전에 어떤 SM 이 가치 뭐 기업 가치나 다른 뭐 JYP 엔터나 여러 기업들에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있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이슈에 대한 변수를 제외하면은 어제 오늘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게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기업을 봤을 때도 상승폭이 큰 거는 역시 이 SM의 자회사죠. GOU가 지금 2.55%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이 그런 특징적인 상황이고요. 근데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GOU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어떤 그 이 글로벌 팬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다른 어떤 플랫폼 기업들과 약간 경쟁 상대였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는 뭐 SM엔터와 그리고 카카오의 이 동맹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뭐 그러게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네이버와 하이브의 어떤 대결 구도가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면서 뭐 DOU에 대한 좀 DOU에 대한 상호 행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TV가 지금 2.13% 상승세를 보여주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흐름도 이성욱 차장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자, 오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SM의 움직임 눈에 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자, SM 지금 움직이는 모습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5.11%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업종별로도 흐름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업종별 현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차장님?
업종 물어봤을 때는 지금 어제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뭐 전기전자, 철강, 금속 기업들이 철강 기업들이 좀 상승폭을 계속 가져가는 모습이고, 특히 전기전자 쪽에서는 미스페타시스가 지금 6.2%, LS세미콘이 2.99%, 대덕전자가 2.46%, 현대엘렉트릭이 2.3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그 전방에서 상승폭을 좀 크게 좀 가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오늘 또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좀 그 가장 눈에 띄게 이 IT 업종에서는 상승폭을 가져가죠. 지난주부터 그렇지만은 이 챗봇, 이 GPT에 대한 수혜 부분을 이제 IT 부품주 중에서도 이 스페타시스에 대한 관심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4분기 실적도 괜찮을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40억 정도로 해서 재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만큼 이 스페타시스가 어떤 실적도 좋은데 주가, PR 기준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저평가죠. 5배 내외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의 저가 매력이 좀 돋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철강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영풍이 2.57%, DSL 제강이 1.71%, 현대제철이 1.52%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금융기업들이 좀 상승폭이 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TS 인베스먼트가 14.57%, 그리고 SV 인베스먼트가 3.83%, 린드먼 아시아가 3.77%, DSC 인베스먼트가 3.45%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일반 전기전자 이 부품주도 괜찮습니다. 유니온 커뮤니티가 4.47%, 버그전자가 3.02%, 에코프로뱀이 2.05%, YM텍이 1.97%, 그리고 소록스가 1.69%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디지털 컨텐츠 업체도 괜찮네요. 4x4가 11.17%, 플리토가 4.52%, 네오이즈 홀딩스가 3.38%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특징적인 거는 카카오와 SM의 좀 강세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주주하는 정책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좀 가져가는 점이 특징적인 사항이다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도 오늘 어제 어떤 파월 연준 발언의 힘이 것보다도 그거에 대한 해석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나올 것 판단되고 있는데, 장 초반 분위기는 차분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시황과 함께 업종별 현황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만나볼 분은요,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이청원 FA님입니다. FA님 또 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 증시의 훈풍에 비하면 지금 우리 증시의 흐름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보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네. 사실상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긴축 발언을 함과 동시에 당시에 채권금리가 2년물이 되든 10년물이 되든 다 올라갑니다. 그때는 시장이 안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월요일에 충격을 받았는데, 어제 동일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미증시가 올라가고 오늘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라든지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저 시장의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 그 점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시장은 바라보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게 있습니다. 장 초반입니다.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면 좋으련만 아쉽게 지금 1750억 원 수준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 쪽 같은 경우에는 415억 수준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물시장에서 이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으면 코스피 기준 0.8% 정도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옵션 만기입니다.
지금 옵션 만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콜옵션 쪽이 될 것 같습니다. 콜옵션이 최근에 큰 폭으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외국인들이 아마도 내일까지는 전반적으로 콜옵션 쪽에 매수 포지션을 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지금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겁니다. 추가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라도 코스피 기준 2470포인트 내외에서 아마 내일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내일 시장이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오른다. 내일 하루 만에 2500포인트 바로 넘어갈 겁니다. 3월 28일 계속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코스피는 2570에서 2580포인트 내외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시장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종목에 어느 정도 집중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종 좋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흐름 자체가 좋았습니다. 필연적으로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 역시 좋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8시 타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이제 덜 오른 종목이나 매도를 어느 정도 생각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업종별로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목군들 그리고 섹터별 서비스업, 철강금속, 전기전자, 금융 잘 오르고 있습니다. 전기전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기전자의 흐름이 그날 주가지수의 흐름을 결정짓는다. 그리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 오늘 흐름이 좋으니까 시장 자체는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좋습니다. 사실상 최근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 분명 더 나오고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올 한 해 지수 자체의 상승이 이제 13%까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리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역시나 2차전지가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연초부터 좋았고 어제까지도 좋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전에 많이 바뀌었네요. 에코프로 BM과 LNF, 에코프로가 상승력이 상당 부분 둔화됩니다. 어느 정도는 매도 시점으로 계속 이제는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반면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저도 뭐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게임주가 가기 위해서는 중국향 판호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게임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퍼블리셔, 개발사, 신규 게임이 나와서 이게 매우 좋은 흐름을 보였을 때 게임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런 이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하더라면 아마도 게임 전체 훈풍이 있을 만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나 기타 다른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타 종목군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섹터에서 역시나 빨간불입니다. 컴퓨터 서비스, 금융, 디지털 컨텐츠, IT 등등이 다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종의 분포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정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디에서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시장 전체에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아마 코스피의 어느 흐름에 코스닥도 결국엔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역시나 던집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계속해서 던지기만 할 뿐 매수하지 않아요. 코스피에서 특히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돌아온다. 코스닥은 이후 따라갑니다. 9시 18분 기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약 2천억 정도 던지는데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정 부분 상승력을 둔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시면 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시되 시장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간밤 나왔던 파월 의장의 연설 내용을 미 증시도 소화를 했고 우리도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청원 FA님께서 일단은 시장 흐름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이슈와 또 그런 흐름들에 좀 집중하면서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중에서도 이청원 FA님께서 이전에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PNT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예. 자, 지금 PNT가 뒤쪽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현재 흐름 0.63%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48,050원의 오늘장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청원 FA님 PNT도 한번 자세히 좀 봐주시죠. 네, PNT 그냥 편안하게 지금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그리고 종목을 바라볼 때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PNT가 지금 저도 방금 보면서 약간 느낀 게 있는데 상당히 좋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보이는 기업 분석 그리고 재무제표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2019년 12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3,214억 나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3,285억 나왔어요. 매출액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영업이익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은 2019년에는 15억이었는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528억입니다. 매출액 자체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비용 절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개괄적으로만 한번 살펴보면 역시 판관비가 되겠죠. 매출 원가는 약간 줄긴 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이 사업 보고서 보시면 되고요. 판관비 한번 딱 보세요. 인건비 자체는 큰 변화 없어요. 하지만 감가상각비도 역시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우선은 줄었고요. 그중에서도 관리비라고 하는 명목이 동일한 매출액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반이나 줄어든 거죠.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재무회계가 아니라 관리회계 차원에서 매우 힘듭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이 어렵기 때문에 매출액을 더 늘리려고 하는데 지금 PMT는 비용 절감을 했어요. 동일한 매출액이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과연 PMT는 매출액이 늘어날까요? 줄어날까요? 당연히 늘어납니다. 비용 절감까지 된 기업이 매출액이 늘어나면 말 그대로 실적은 폭등합니다. 그게 주가에 시간을 두고 반응할 거예요. PNT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무언가 모르게 이평선, 장기 이평선 위에 지금 딱 놓여 있습니다.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앞선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검은선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가 단기적인 움직임에 신경도 쓰지 마시고 그저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매수하시고 내년까지 계속 한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뭐 양극재 관련해서 상승 탄력을 받는 종목들 상당히 많았지만 음극재 쪽도 이제 우리가 좀 지켜볼 만한 시점이 됐다. 그 종목이 바로 PNT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일단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진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청원 FA님께서 포착하신 매매 시그널 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위닉스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미세먼지고요. 또 하나는 건조기예요. 우선은 미세먼지 관련 테마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에 무언가 모르게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호흡기가 약간 안 좋은 듯한 느낌인데 중국이 지금 경제를 다시 한번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공장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세먼지가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따른 영향력이 아마 봄의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위닉스가 생산하는 가전제품, 대표적인 게 건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집집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만 이 건조기 시장이 크게 성장한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2015년 기준으로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량이 5만 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에 10만 대 정도였고요. 2017년에 들어서 60만 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020년, 2021년까지 연간 200만 대 정도 수준이 나오는데 최근에 결혼을 하는 신혼 세대라든지 넓게 보면 MZ세대라고 불립니다. 이 MZ세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언가 모르게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전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필수가 되었죠. 예전에는 냉장고, TV, 이제는 거기에 건조기,
스타일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연적인 수요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모델도 상당히 중요한데 위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광고 모델이 예전 무언가 광고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좋은 결과만 만들었던 분이에요. 공유라는 배우입니다.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것보다는 좋은 광고 모델을 썼기 때문에 네. 그 영향력이 결국에는 나올 거예요. 그게 실적에 언제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5월에 신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5월에 결혼식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위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차트상으로 지난 10월 13일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기울기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기준으로 저점 대비 50%나 오릅니다. 위닉스가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인데 코스닥의 시장 상승률보다 동구간에서의 주가 상승이 월등히 더 큽니다. 베타 계수가 아마 2도 더 나올 거예요. 조용히 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에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기업. 그런 위닉스를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한번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15,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보고 손절 가격은 1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청원 FA님께서 오늘 포착해 주신 실시간 매매 시그널 주는 조용하지만 강한 흐름 예상이 되는 위닉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 시그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급 상황 통해서 늘 시장 체크해 주고 계시는 분이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의 유영화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 흐름 상당히 좋게 그래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수급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아, 네,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 장 중반에 급락 이후에 또 급격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이유를 좀 살펴봐야 국내 시장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먼저 파워르장 역시 1월에 대한 고용 서프라이즈가 단기 전망 수정을 좀 고민할 정도로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하지만 중기적인 전망은 일단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점이 시장의 강세 요인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향후 중립 이상의 증시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시장과 연준 모두 최소 3월 FOMC까지는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수 상단은 좀 유의미하게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 지수가 기관 조정을 거치더라도 앞으로 급락만 없다면 단기 골드락스 장세 속에서 개별 종목과 종목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서비스업 중심으로 한 고용시장의 호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향후에 또 누적된 긴축이 부담되면서 이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에 주식시장이 좀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분간은 매크로 지표들이 나오면서 수시로 좀 변동성을 야기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숫자가 잘 나오고 어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흔들리실 필요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은 네 어제 이제 매수를 강하게 했던 2,500억 이상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2019년도 이후에 하루 동안 외국인이 2,500억 이상을 매수했을 때를 이제 살펴보면은 뭐 1개월 수익률이 한 4% 5% 정도 플러스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 하락 추세에서는 마이너스지만 또 상승 추세에서는 플러스의 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요 최근에 어떤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코스닥 외국인 매수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어제 이제 가파르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단기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600억 가량 매도를 했다가 지금 다시 순매수세로 약간 전환이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 을 이끌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급 이어지는지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요하게 어떤 종목들 어제 매수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역시나 우주항공 섹터를 바스켓으로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는데요. 뭐 인텔리안테크, 캠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세트웨가의 제노코,
AP위성 바스켓을 유입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자들의 인터넷 사업 확대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누리호 3차 발사와 우주항공청 설립과 같은 국내에 대한 어떤 정책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중장기적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고요. 어제 처음으로 수급에 좀 포착이 된 종목인데 ICD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뭐 사실 왜 샀는지에 대해서 실적도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8월에 삼성이 이제 죄송합니다. 삼성 그 디스플레이가 3월에 8세대 투자를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OLED 장비주에 대한 어떤 수혜를 기대하면서 워낙 지금 많이 빠져있던 상태에서 빈지터리가 지금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이 부분 OLED 8세대 투자가 3월에 시작되는 부분을 모멘텀으로 보시고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I 역시나, 수급이 바스켓으로 또 유입이 됐습니다. 가온칩스, 이스소프트, 모아데이터, 그러니까 후발 주자들 쪽으로 들어왔는데, 어제 사실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성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숫자가 나오고 실제로 실적이 긍정적인 종목들로 약간 장세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AI 주 쪽으로도 좀 숫자가 나오고 좀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들 쪽으로 주목을 해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가온칩스나 이스토소프트 숫자라든지 현수연금이 좀 많은 그런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이제 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작고 상대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 그 국내 인공지능 그다음에 클라우드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의 전면 개방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모아 데이터의 사업 내용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아 데이터는 상장 전부터 AI 원천 기술 활용한 다양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개인 건강 관리를 위한 의료적 접근성을 높이는 건강 이상 예측 서비스인 플로핏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작년에 출시를 했고요. 뭐 이게 뭐냐면 신체 나이를 측정하고 질병을 예측하는 서비스에 AI 기술을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수익화에 나선 메타온 포캐스터 같은 경우는 AI 이상 탐지나 뭐 예측 분석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공공기관 쪽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대기업 쪽으로는 포스코와 롯데 쪽에서 신규 고객 확보를 또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치고는 상당히 희소성이 있게 수익 모델을 창출을 잘 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아마 지금 기관들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간밤비 증시 상황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주항공 또 OLED 장비 쪽 관련해서 보면 좋겠고 역시 AI 테마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수급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지금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최근에 보였지 않습니까?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4위고 오늘도 역시 일단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순매수 규모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에코프로도 쇼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뭐 20% 가까운 상승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사이지만 전구체를 하는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구체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구체는 양극재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양극재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전구체 확보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화연과의 합작법인을 통해서 한국 전구체에서 전구체를 이제 공급받을 계획이지만 사실 나머지 회사들은 이 내재화가 아직도 지금 진행 중 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수요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구체 세계 1위는 중국의 CNGR인데요. 미국 IRA로 인해서 국내 업체에게 오히려 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1위를 제외한 뭐 2위 업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쇼커버링이 급격하게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계속해서 폐배터리의 모멘텀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이슈들이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제가 표 하나를 좀 준비를 했는데 현재 보시는 표는 2차 전지주 중에서 공매도 잔고 비율 상위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차기 에코프로와 같이 쇼커버링이 급격하게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와 같이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실적 상향이 기대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급격한 쇼커버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유력한 종목들을 한번 꼽아보자면 LNF나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성일아이텍 같은 기업들 잘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영업이익 110억 원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객사에 잘 맞춰서 대응을 해줬고 스펙 같은 것들이 잘 업그레이드 됐었기 때문에 ASP 단가 개선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이 37.6% 상당히 긍정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배터리 안전에 대한 기준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탈철 장비에 대한 전 밸류체인에 대한 그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매출액은 1,26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마진율은 뭐 30%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 8월에 이어서 올해 1월에도 계속해서 신공장 투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임가공 소재 사업 준비가 상당히 순항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수산화 리튬에 이어서 탄산 리튬, 첨가제까지 소재 인가공 사업 계속해서 성장 가속화가 올해 내내 예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제 좀 급등한 종목인데 SBS입니다. 최근에 행동주의들이 이제 타겟이 되면 뭐 예를 들어 SM이나 제1금융주나 이런 종목들 상당히 이제 시세가 좋게 나고 있는데 SBS도 좀 행동주의 타겟 되지 않겠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지분율을 보면 VIP 자산운용이 8%, KB 자산운용이 6%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중 주총에서 기관 측에서 사회이사 선임할 것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행동주의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형성이 된 것 같고요. SBS는 방송법상 외국인 보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주가 전부 내국인이에요. 그래서 의결권 확보가 좀 더 다른 종목보다 용이하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방향성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애플의 폴드도 좀 채택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에 상당히 상승세가 가파른데요. 덕후전자 같은 경우도 아이폰 카메라에 LG노텍을 통해서 이 브라켓 같은 것들을 공급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LG노텍은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닝쇼크였지만 덕후전자는 일단 올해 내내 신성장 사업의 성장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으로 기관들이 덕후전자를 좀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이오테크닉스, 네,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회사의 실적은 작년에 역대 최대고 올해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2016년 수준에 역시나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특히나 이제 레이저 소스 국산화랑 어닐링 드릴링 장비 수요 확대는 반도체 업황과 좀 무관하게 정해진 방향성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꺾이기 전 2021년 평균 주가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동사가 이제 만드는 장비는 반도체 선단 공장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 사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도 첨단화에 따른 구조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올해 매출액도 한 4,200억, 영업이익도 한 8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내내 주가는 좀 중장기로 회복을 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관들도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수급을 유입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상의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적 면에서도 지켜보면 좋을 만한 매매 시그널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두 종목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크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기대 이상이었고요. 다만 이제 그 성수기가 끝나고 비수기에 진입하기 때문에 피크한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미 전년 대비 두 배의 수주량고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피크아웃을 고민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기호라고 판단이 되고요. 신규 오더도 꽤 지금 견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리드타임 감안하면 상반기에 5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크아웃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뉴가 사실 3분기에는 굉장히 이제 실망스러운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손익분기점 넘긴 영화 올빼미와 텐트폴 드라마 무빙에 대한 수익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적 계산이 아마 좀 뚜렷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개봉 예상 영화가 스튜디오 앤 뉴 제작 영화 두 편 포함해서 최소 6편에서 8편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4편에 비해서 YOY로 뭐 100% 정도 증가한 수준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영호 과장님 오늘도 자세한 시장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87%, 코스닥은 0.52%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